안녕하세요. 오리엔탈 필라테스 대표 오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수를 이용하여 어깨의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고 상체의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시연에는 김민경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보수를 이용한 푸시업 동작입니다. 양손을 보수 양쪽을 잡고 어깨가 손목 위에 바로 위치하도록 쭉 다트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남자분들은 뒤꿈치부터 머리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여자분들은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 무릎부터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때 척추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허벅지 안쪽에 충분히 힘을 가지고 복부도 수축을 하여 줍니다.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내려간 다음 내쉬는 숨에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고 내려가고 내쉬고 양손이 동일한 무게로 밀어낼 수 있도록 쭉 올라오시고요. 마시고 내려갈 때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하고 내쉬는 숨에 보수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내쉬면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본 동작은 8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그 풀 프론트 동작입니다. 보수의 양쪽을 잡아주시고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다트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어깨는 나란하게 유지하시고요. 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먼저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체중을 이동할 때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게 마시고 다시 체중 가지고 오고 내쉬고 발을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마시고 반대다리 들고 내쉬는 숨에 이때 보수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밸런스를 유지하고요. 마시고 가지고 오고 내쉬고 발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동할 때 복부에 긴장 풀지 않게 마시고 척추 일직선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내쉬고 내려놓고 반대쪽 내쉬고 밀어내고 마시고 천천히 가지고 와서 내쉬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양쪽을 번갈아 8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